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덥네요. 이 8월에 이 더위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정말 이 더위와의 사투가 될 예정입니다. 아, 저 피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작업실에. 네.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작업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요즘 가장 좋습니다. 실패했어요, 오늘. 아, 네. 그렇죠. 이게 여름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네. 날씨라 예전에 저희가 AC60을 리뷰를 할 때 아, 이제 뭔가 버스킹 하기에도 좋은 날씨에 이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지금 버스킹 하면 안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을 것이며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밖에서 한 30분만 공연을 해도 쓰러질 거예요, 진짜. 세팅하다 쓰러질 걸? 그러니까. 아니, 요즘 그래서 또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관련된 그런 사고들도 많고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정말 집에서 좀 체력 관리도 좀 하시고 피하셔야 쉬시는 돼요. 게 이 더위를 좀 어떻게든 피하시는 게 진짜로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킹은 잠시 미뤄 두셨다가 AC80 오늘 리뷰 보시고 이 더운 기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좀 기능 좀 숙지하신 다음에 9월쯤 나가시면 어떨까? 가을에. 가을에 좀 나가시는 거를 선선하게 좋을 때 선선하게 좋을 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AC60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AC60을 할 때 저희가 그때 후루크 기타로 했었고 네. 그때 시험곡으로 이제 낭만의 대화를 했었는데 네, 오늘 또 AC80으로 사이즈를 하나 딱 업 시켜가지고 같은 기타로 시연을 시켜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때 했었던 후루크 기타가 나갔습니다. 팔렸나 봐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마하로 하는 대신에 네. 지난 시간과 이제 다이렉트 비교가 하기가 어려워져서 AC60 사운드를 이따 저희가 마이킹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 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블루투스나 이런 기능들은 AC60에서 저희가 미리 다 다뤄놨기 때문에 그쪽 리뷰를 먼저 참고하시고 이거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C80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AC80입니다. AC60은 398,000원 굉장히 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50 언더에 이제 행사 들어가면 40까지도 내려가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55만원입니다. 55만원 가격 차이가 한 15만원 정도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나고 있어요. AC80 지금 뭐 뉴엑스는 뭐 이 앰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가성비가 워낙에 네. 뛰어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때 명없이 한줄평도 뭐가 빠졌는지 맞춰봐 이랬단 빠진 게 뭔지 빠진 기능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낭만의 2인원 앰프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컬 퀄리티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버스킹용으로 추천을 드렸지만 8월은 아닙니다. 오늘 스테이지맨 2는 차지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차지 AC80. 아, 이거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거 좀 자기 좋아하는 앰프 사면 이거 저 밖에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그러면 콘센트 꼽아야 되고 저 발전기 돌려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리차저블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 4시간 정도 구동이 된다고 해요. 네, 사실 풀차지했을 때 버스킹을 4시간을 하면 굉장히 힘들죠. 못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두 타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타임 하고 쉬었다가 한 타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지. 끝나는 정도. 지금 뭐 이 날씨에 하면은 내가 앰프보다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4시간을 못 버텨요, 여러분. 지금 풀충을 하고 나가도 4시간 택도 없습니다. 네. 요즘은 조심하시고요.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위한 자연스러운 사운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테이지맨 2의 두 개의 채널 605 비교를 해봤는데 버튼 구성이나 사이즈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이즈 이제 그 외경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피커만 좀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스펙 구성과 사운드는 동일하다는 점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게 채널 1과 2가 있는데 채널 1에는 기타를 꽂아서 쓰시면 되고 채널 2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1에 보면은 이쪽에 토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노멀이랑 핑거랑 스트럼이 있고 이 마이크 쪽에는 노멀과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타에 맞춰서 연주 방법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편안한 그런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샌드리턴, FX 루프 입력 등등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 구성도 같습니다. 6.5인치 우퍼에 1인치 트위터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출력은 60W, 80W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임펄스 리스폰스는 공간이나 악기의 그 반향 특성을 그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악기와 혹은 장소의 소리를 재현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기술인데 임펄스 리스폰스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들이 IR로 모델링이 되어 있느냐 보면 깁슨의 허밍버드 마그넷 피에조, 그리고 깁슨의 J15D45, 그리고 HD28, 테일러의 T814 이런 모델들이 피에조와 마그넷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그때도 해봤는데 은근히 그렇죠. 오 그럴싸하고 설득력 그렇죠, 있고 그렇죠. 재밌습니다 사운드가. 그리고 12개 이펙터, 8개 임펄스 리스폰스랑 6개 신호블록 라우팅 이런 것들을 모바일 앱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럼이랑 루프도 앱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직접 만져보면 이게 상당히 편해요. 여기서 만지는 거 말고 내가 세팅해놓은 거 그냥 클릭만 하면 터치만 하면 되니까 음악도 틀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앱과 관련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60 리뷰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리차저블 기능과 이런 그 피지컬 60와트 그렇죠. 80와트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뭐 다른 부분은 거의 외관부터 구성까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 60이랑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냥 따로 들었을 때 차이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똑같은 세팅 값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전히 뭐 소리는 좋습니다. 똑같은 걸로 핑거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쨍한 느낌이 나죠. 이번에는 스트럼으로 놔두고 쳐볼게요. 하단이 좀 두꺼워졌죠? 중금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자, 이번에 한 번씩 긁어볼게요. 네, 노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다이렉트로 옮겨주세요. 자, 핑거 확 쨍해져요. 자, 스럼. 오. 스럼에서 노멀. 오. 착해지고요. 느낌 편안해지고 다시 스럼. 핑거로 가면 오, 스트럼이 좋네요. 스트럼. 여기서 이제 리버브 한번 올려볼게요. 리버브. 네. 한 중간 정도 12시에 넣으면 좋은 것 같아요. 코러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거 할 때 트랩을 살짝 줄이고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미드 살짝 올린 상태로, 이거는 뭐 LL16이니까 핑거로 바꾸고 들어볼게요. 네. 하이 더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빼도 될 것 네. 같아요. 로우 미들도 더 주고. 소리 좋죠? 이상 같은 EQ 상태에서 스트럼으로 하면 로우가 확 들어가죠. 선명도 확 떨어져. 이건 노멀. 스트럼 이거는 핑거. 핑거가 좀 많이 쨍하긴 합니다. 아 좋아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궁금했던 60과의 사운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노말이요. 핑거. 아, 그렇구나. 스트럼. 좋아요. 여기서 리버브 더 올리면은
들어보겠습니다. 노멀이고요. 아, 싱건가요? 싱거요.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이번 스트럼. 좋습니다. 노멀입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뭔가 사운드가 그렇게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볼륨을 우리가 중간형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최대 볼륨량의 차이 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간 영역에서 볼륨을 그냥 가운데 언저리에 놨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톤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 맞아. EQ로도 이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 버스킹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큰 사운드를 낼 수 있고 맞아요. 리차저블이 가능하다라는 그 정도의 매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그 두 개만 해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두 개만 네. 해도 돈값을 한다 보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펙 차이가 뭐 있기는 있지만 그게 우리 귀에 바로 들릴 만큼 그렇죠. 사운드 차이로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보컬도 이게 리버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노래를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지금 중립 상태가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하이 조금 더 주면 이렇게 하이가 깔깔해집니다. 좋네. 하이가 깔깔해지고 미드를 주면은 이렇게 미드 쪽 미드를 빼면 이렇게 목소리가 뭔가 약간 저 해보고 싶어요. 뭘? 해보고 싶어요. 자 말씀하세요. 네. 이러면 거의 뭐 모기 소리 같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하이를 쫙 빼게 되면은 약간 먹먹한 이런 느낌까지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립으로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중립에서 공연하실 때 그냥 리버브 한 12시까지 해놓으시고 하이만 살짝 더 줘도 충분히 충분합니다. 좋은 그런 목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코러스라든가 뭐 다른 것들 EFX 쪽도 여러분들이 그 앱에서 구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노멀 모드고 이게 페이즈 모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이제 하울링이 난다던가 뭐 이런 네, 그렇죠. 기타랑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모드 체인지 해가시면서 뭐 약간 톤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런 사운드 그렇죠. 셋업적인 그런 기능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또 최피디님이 우리 그 노래방 조명을 꺼내셔가지고 저희는 잠깐 시연을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낭만에 대하여를 또 이어서 2시간 연속으로 AC20에도 네, 낭만, 80에도 낭만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그 낭만에 대하여의 사운드도 뭐 그때 했던 거랑 네. 느낌이 뭐 비슷합니다. 네. 단지 좋아요. 달라진 건 조명뿐. 그때는 이제 셰피디님이 직접 효과로 영상 효과로 넣어주셨고요. 아하.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그렇죠. 현장 효과로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리뷰를 해봤고요. 그때는 명엄씨가 뭐가 빠진 게 뭔지 맞춰봐 뭐 네. 이렇게 했고 저는 낭만의 2인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위험시부터 또 한 줄평 한번 네.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빠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빠졌던 걸 넣어왔어. 아 그때는 빠진 게 뭔지 찾아봐 이랬는데 결국 못 찾았지만 사실 빠진 게 있긴 있었던 거야. 그걸 채워왔어. 네, 저는 휴대용 낭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낭만의 2인원에서 이젠 리차저블이 가능한 배터리까지 옵션에 넣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스테이지맨 80
같이 보셨고요. 60이랑 80이랑 가격 차이가 할인가 기준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저런 충전 기능과 그리고 최종 출력이 좀 크다는 거에다가 내가 이 가격을 과연 투자할 것인가, 그 추가금을 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굳이 나갈 일도 없고 그렇게 큰 볼륨으로 올릴 일도 없다라고 하면 그 돈 세이브 하시고 이쪽으로 네, 맞아요. 가시는 것도 정말 왜냐면 사운드는 둘 다 사운드 좋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친 가성비의 누엑스 어쿠스틱 앰프 AC80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앰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